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팔상성도 그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그 팔상성도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도솔레상 기람강생상, 그 다음에 사문유가상, 그랬던가요? 사문유가상 네 가지 문을 유람하고 관광했던 모습.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성 출가상, 그랬는 얘죠 성을 넘어서 출가하시는 모습. 아, 여기 이제. 탈상성도 중에 네 가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 다섯 번째는 어 이제 출가를 하셨으니까 설산에 들어가셔서 이게 이제 돌을 닦시는 그어 설산에 들어가셔서 이제 돌을 닦는 모습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그렇게 해서 마침내 보리수 밑에 가셔갖고 수화학마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여기 비람 강생상 할때 강생상 할때 한자를 어떻게 썼냐면 똑같이 요렇게 썼었어요 강생상 그렇게 했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강자로 내려오다 할 때는 강자라고 쓰고 그 상대방을 이겼다 할 때는, 항복을 갈 때는 항자로서 그러는 거죠. 요 때는 마기를 항복 받았으니까, 항복 받았다. 항자로 읽고, 요 때는 그 내려왔다. 그러니까, 강자로 읽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게, 팔상성도에도 똑같은 글자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수화강마상하고, 이쪽에는 비람 항생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한자 똑같은 건데도 뜻이 다르게 이렇게 하는 경우, 수화항마상, 요거는... 나무 숫자고 아래 수와 항마상 마, 모든 번뇌 망상을 전부 다 항복받고 이제 마침내 이제 여기서 그 도를 이루게 되고 설산 수도상 히말라야 산속에 가셔가지고 그 수도를 하는 모습이죠. 그다음에 어, 노건전법상 그런 데 그죠. 그 사슴이 많이 사는 동산에 가서 그 법문을 제그 하시는 거예요. 그 초전법륜상이 인도에 가면 있지. 지녹건전법상 그 그다음에 이제 사라쌍 속에 가서 쌍님 열반상 그래서 그 여기는 나무가 두곳 있는데 그 여기 가서 갖 이제 그 열반에 듯이 쿠시나가라라는 곳에 가서 그 이제 여기서 열반에 드셨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팔상성도가 되는 거예요. 음. 전에 그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한자를 잘못 쓴 데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손을 이렇게 한데는 이게 무슨 인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시무외인. 시무외인. 요렇게 하는 것은 이건, 요거는 걱정하지 마, 이런 뜻이고, 들어줄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요, 시무에인 할 때, 시 자가, 내가, 그, 해보니까 요걸로 썼는데, 이게 아니고, 요거는 배풀 시 자로 쓰는 거예요. 시무에인 할 때, 시, 무, 무에. 없을 때, 내가, 두려울 외자서갖고 요게 아니고, 시무외인 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잘못됐더라고요 저도 가끔 가다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으면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렇게 해서 이제 팔상성도인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사슴 녹자고, 이건, 그, 가든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전법은 법을 전했다는 뜻이고, 모습, 그러지. 그 다음에 요거는 두, 어, 두 쌍자고, 쌍님, 쌍둥이 열때 쌍님, 열반상. 요렇게 해서 이제, 그, 이렇게 팔상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 며칠 전에 어느 법원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왜 전화했냐 그랬더니 아침 공양하다가 그신행정을 보는데 요즘에 법안 스님 얼굴이 조금 얇은 것 같다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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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열심히 밥두 그릇 먹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왜 그랬더니 밥두 그릇 먹고 길을 보내주려고 고맙다고. 근데 그 이게 이제 팔상성도인데 그, 제가 이제, 그, 소식을 하는데, 이제 4대 소식을 해요. 네가지 그, 소식. 이제, 왜냐면, 그, 일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관상가라고 하는데, 그, 미지노, 어, 남복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음. 미준호 단복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주장하시는 분 중에 제가 아주 공감하는 게 뭐냐면 천양론에 천양론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먹는 곡식의 양이 정해져 있더라. 요게 이제 곡식 양 자다가 하늘 천 자다가 천양론 이런 게 있어요. 천양론인데 그 이분이 이제 관상을 공부를 하는데, 관상 공부를 3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목욕탕 가갖고, 그 때밀이를 한대요. 그래갖고, 사람들 골격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발소 가서 3년간 또 머리 깎아줘 면서 요, 꼴통. 꿀통을잘 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머리통. 꼴통이라고 네. 하는 말은 좀 비하는 말이니까, 아름다운 말로써서 머리통. 순, 우리말로 써가지고. 그리고, 그, 장의사 하면서, 염을 해가면서 3년간 이렇게 해갖고, 3년간공부하고 12년 동안 이렇게 관상을 하는데, 백발백중이 되는 거예요. 가보고 싶지요? 근데 그분 200년 전 인물이라서,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본 역사상 제일 잘 보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백발백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틀리더라는 거예참 미안하다. 어떻게 이게 틀릴 수가 있냐. 그래서 이제 아주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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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고민, 또 고민, 고민하다가 보니까, 아 식습관, 그, 식습관을, 그, 조사해 보니까, 이게 문제더라는 거예요. 아, 근데, 그, 그, 가난하게 살다가 금방 요절할 상인데, 북이 장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은 북이 장수할 상인데 빈궁하게 그 요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관상하고 안 맞고 골상하고 뭐, 무부도안 맞아서 보니까 식습관에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많이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미래에 먹을 것을 일본 말로 와리깡에다 끌어다가 먹으니까 그게 곡식이 딱 떨어지면 그때는 네. 꼴깍하고 죽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그러면 아그 얘기를 듣고 요즘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물만 꽂아놓고서 몇 년씩 살잖아요 먹을 음식은 떨어졌고 수명은 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산단 말이에요 식물인가로 살든가 곡식 먹을 게 떨어졌으니까 아, 천냥론이라는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가난한 데다가 요절할 상인데 부귀 장소라는 사람들은 소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소식을 하면서, 여기 때 소식은 양이 적은 소식을 하는 거예요. 소식. 양이 적은 소식. 이거, 이거 있어야 맞나? 없어요, 맞나? 모르겠네. 네, 작을, 양을 적게 먹는 소식을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서 또 이제 거친 음식을 먹더라는 거예요. 뭐 그냥 요리 무지막지 잘해 갖고 그게 미식을 하는 게 아니라 거친 음식을 먹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분이 천양론에서 이렇게 양을 적게 먹고 거친 음식을 먹으면 그 저절로 잘 살게 된다. 운명이 바뀌게 된다. 그 얘기를 듣고서 옳다.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전생에 지은 복이 부족해 가지고, 내가 엄청 실리 고전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해봐야지 하고서, 이제 그 다음부터 그 했더니, 어느 날 어느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전에는 스님 얼굴에 돈이 안 들어 붙었었는데, 요즘에 돈이 많이 들어 붙었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좀 살도 찌고 그랬네 지금은 계속 들어갔는데. 네. 어, 이게 살 찌는 거고복 들어붙는 건 아무 관계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 작년에 이제 중국의 약사도량의 개원법회 가서 그 논문을 발표해 달라고 그래서 약사일래 부처님의 12대원, 12가지 대원이 있는데 그그 그 11번째가 포식 알라곤이라는 거예요. 배불러게 먹고 요밥 먹는 방법에 의해 갖고 극락세계를 만들어주겠다. 그게 포식 알라곤이에요 아, 이 포식 알라곤 정말 멋지다. 그러면 네 가지 소식을, 사종 소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첫 번째가 양의적은 소식. 아, 이게 이제 밥을 줄이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몸에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 자체 에너지를 적게 소모를 시키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음. 근데 저는 하는 일이 노동인데 어떡하지요? 그러면 요 분한테, 그, 미준우 담보카한테 물으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반절로 줄이면 안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줄여봐라. 그러면 직업이 바뀐다. 네. 몸으로 하던 것을 머리로 쓰는 쪽으로 바뀐다.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샷에 나는 그러면 운명 확실하게 바꾸기 한 숟갈만 먹을래? 네. <laughs> 그러다가 죽는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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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라. 저는 급해가지고 반절 딱 줄였더니 6개월 만에 몸무게가 13kg가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6개월 지나니까 다시 이게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첫 번째는 양이 적은 소식을 했으면 좋겠다. 포식 알라곤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 틀림없이 개운, 음식을 통해서 개운하는 방법 개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운을, 그, 고치는 방법이에요. 고칠 게 자에다가, 그, 운이니까 개운이라고 하는 개운. 아, 개운 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양을 줄이는 소식을 하자. 양을 줄이는. 양을 줄이는 게 좋은 거예요. 잘 살고, 오래 잘 살고 싶으면 저는 목표가 120살인데, 아무래도 더살것 같아서 걱정 만났어요. <laughs> 아니, 텔레비전 보고서 요즘 조금 야외였다고 본인이 밥한 그릇 더 먹고 기를 쏴주겠다고 하는 불자들이 잔뜩 늘어나는데 내가 한 180살까지 살면 어쩌나 싶어 걱정들어. <laughs> 내가 뱀파이어도 아니고. 그제아 그래서 두 번째는 채소소자 채식. 소식, 채소소자. 아, 이것 굉장히 좋다. 채소를 많이 먹어라. 요즘은 그 육식보다는 채식이 훨씬 고급해요, 그지? 네. 비싸요. 네. 대만에 가면은 연향제, 연향각, 요런 채식식당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채식으로 만드는 고기 종류가 120까지 되는 데도 있고 180까지 되는 데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뭐, 거기 가보면은 모든 걸다 만들어 놓은 거 채식으로. 우리 불자들이 갔다가 채식식당이라고 왔더니 무슨 장어 두고 놓고 참치도 해 놓고 그러네요. 그런데 <laughs> 그게 전부 다 콩으로 만드는 거래. 그러니까, 이제 채소로 채, 그 채소를 채 많이 먹으면 좋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원래 채소 소식 의미를 하는데, 저는 조금 그 요거는 담백하게 먹자. 그럴 때 짜고 맵고 자극성 없이 먹자. 그런 뜻으로 소식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적게 하고, 채소를 먹고, 담백하게 먹고, 어, 이것도 좋은데, 그다음에 그... 미소소자, 웃으면서 먹자. 아 소자가 잘, 하이간 그, 웃을소자예 그냥. 네. 예, 웃을소자. 웃어가면서 먹자. 그래서 양을 적게 먹고, 채소를 먹고, 그 자극적, 자극성을 피하고, 그 웃어가면서 먹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극락세계를, 천상세계를 만드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참 멋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게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제가 불자에 제가 불자에 다섯 가지 조건을 그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어 제가 불자에는 다섯 가지를 갖춰야 된다 한자로는 갖춘다는 말을 부족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 네. 네. 다섯 가지를 갖춰야 된다. 그첫 번째가 뭐였더라 신심, 믿음, 믿음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는 계율을 게율. 갖춰야 되고 세 번째는 심, 그 보시를 갖춰야 되고 네 번째는 법문을 들어야 되고 그죠? 네. 그러면 다섯 번째는 지혜가, 지혜가 갖춰진다 갖춰. 그래갖고 요 어우, 머리가 되게 좋아요. <laughs> 어, 출중해요. 엑설런트. <laughs> 그래서 불자답게 산다는 것은 요 다섯 가지를 갖춰서 현실적으로 내가 실천하는 거다. 그래서 꼭 불자답게 그러면 신 개, 시문해 이렇게 해서 신 개, 시문해 해야 돼 이렇게 딱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산 수도상 해가지고, 이제 모든 중생들을 그 처음부터 구족하기 위해,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삼계계고, 오당 안지 그랬으니까, 욕계, 새계무새계의 모든 중생들을 전부다 구제를 해서 편안하게 해주겠다. 이 원을 세워갖고, 이제 설산 수도상, 설산에서 가져갖고 수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부처님은 원래 음식을, 화식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 좁쌀 한 톨씩 하루에 드셨다, 그렇게. 고거는 이제 중생들을 위해서 그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부처님은 식사를 안 하셔도 영, 영원히 영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 인간 몸을, 몸은 인간 몸이지만, 부처님 몸은 금강불괴지신 그런단 말이에 금강불괴지신. 그렇게 그 무너지지 않는 그 다이아몬드 같은 그 무너지지 않는 그 그런 몸이다. 그래서 그불강 금강 불교 지시이기 때문에 아무 식사를 안 해도 우리 그 모델 케이스기 때문에 모델 케이스기 때문에 하루에 좁쌀 한 톨씩 드셔가면서 6 년간을 고행을 하게 되시는 거지. 고행 그 고행을 하면서 고행 가지고는 안 된다. 요 보면은 그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서 가장 선정 수행을 잘 했던 분이. 알라라 칼라마하고 오따카 라마프타인데, 알라라 칼라마라고 하는 분은, 어, 어, 이게 인도 말이야. 알라라 칼라마. 예, 그런 분은 이제 그 선정 중에서 그 무색계 사선 중에서 무소유천. 그 아주 높은 단계 음 무소유천정 그요 명상을 하신 분이고, 우따카 라마푸타는 비상, 비비상, 처천, 그, 정을, 그, 비비상, 처천 선정을, 그, 닦은 분인데, 이게 이제 드라마 붙다 보면은, 여기 나 오지. 그, 이분들이 나랑 같이 그냥 중생들 교화해 가면서 살자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는 마지막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 비상, 비비상, 처천 나오면 인간이 또 허무해지지 않냐. 나는 이 홈해지는 마음으로 완 벽하게 없앤 열반을 증대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알라라 까라마도 꼭 그때가 오기를 바란다고 그냥 진심으로 축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도인들의 세계니까 우타카라마 프타는그 젊은 그 시다르타가 두달 만에 당신 70 70 평생에 터득한 그요 선정을 터득을 하고서 떠나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거 떠나라고 그러고서 꼭 니르바나 열반을 증득하게 되면 나부터 부재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제자들 보고 저 시다르타가 밟았던 모래를 머리에다 대라고 저분을 다시 만날 뵐 수가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면서 저 위대한 분 그분이 밟았던 흙을 머리에다 대고 존경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하고 같은 중생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부처 불자가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네. 사람이 아니다. 이건 사람인 자고, 이건 달라 불자가 아니라 아니 불자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아니 불자가 이렇게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중국이나 대만 가면 그 얘기를 많이 표현을 해요.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중국 가서, 북경 가서 당신 사람도 아니야 그랬더니, 그럼 뭐예요? 보살 그러지 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래서 요런 분인데 이제 수화학마상 여기에 설산수상 도찾아댕녀가면서 모든 선정법을 다 익힌단 말이에요 그 당시 인도에서 최고의 스승들찾아댕녀가면서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그래서 꼭 니르바나 열반을 증다하면 나부터 구제를 해달라 그 스승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지 그래서 그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이제 드디어 여기서 그수화학마상 여기서 이제 그 성도 도를 이루게 되는 거지 도를 이루어 가지고 그 이제 이때부터 어 법을 전하게 되는데 이제 노건전 법상 요쪽으로 가시게 되지 녹야원에 가서 그 사제 법문을 처음으로 법문하는데 부처님 그 석가모니 부처님 시따르따를 가르쳤던 그 당시 최고 최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그, 교진녀라고 하는 분이 계셨고, 드라마보다는 콘다냐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 시타르타 탄생하고 나서 일곱 분을 초빙받아가지고 초빙 됐는데, 제일, 그, 젊었던 분이 교진녀, 콘다냐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부처님보다 훨씬 먼저 공부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여기까지 다 했어도, 니르바나할 정도 못 했으니까, 부처님이 가르쳐가지고 제일 먼저 교진녀라고 하는 콘다냐 한 한문으로는 아약 교진녀라고 하고 그 일부 인도말로는 아나타 콘다냐 그랬고 아랍구 우리 말로 표현하면 아랍구나 교진녀 그런 뜻이에요. 음. 하도 부처님이 기뻐갖고 네가 드디어 알았구나 알았구나 교진녀그래갖고 그게 이름이 알았구나가 된 거예요. 알았구나, 알았구나 이렇게 아나타 콘다냐 그랬고. 그래, 한자를 아야, 교진녀. 아, 그, 그래서, 순한 걸로 만 알았구나, 교진녀. 그래서, 이제, 노곤전 법상에서부터, 이제, 그, 교진녀, 또, 콘다냐부터 시작했고, 저기서부터 법을 깨닫기 시작 쭉 해가지고, 이제, 길에서 나서, 길에서, 길을 가시다가, 길에서, 이제, 열반을 드신 그런 스승이 되시겠지요. 그래서, 그, 요 분이, 이제, 하여간 이런 여덟 가지 그 인생의 역정에서 가장 멋진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불자는 이제 불자답게 다시 여기 이제 불자답게 그 사는 게 뭐냐. 조금 더그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불자답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섯 가지는 현실적으로 자기가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그 신심을 갖추고 또 계율을 갖추고 보시를 갖추고 그다음에 법문을 듣고 그렇게 해서 지혜를 증득해서 현실적으로 잘 사는 것인데 그러면 사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부처님 말씀에 다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불자가 불자답게 사는 방법이 사회 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무 멋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불자 한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불자는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하면 되지. <laughs> 그냥 어떻게? 아니 몰라. 그냥. 아니 참그 충청도에서는 그때는 뭐라고 표현 해냥 폭포하다. 답답하다는 표현을 폭폭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답답하고 폭폭하지. 그래서 아 부처님께서는 제가 불자가 여기는 여기서 말할 때는 제가 불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불자, 물자. 제가 불자가 사회생활하는데 어떤 게 출가 불자도 똑같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전문적인 용어로 사서법 이렇게 표현해요. 사서법 네 가지 포섭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포섭하다, 끌어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포섭이라는 말이 우리가 남북 대체다 하 보니까. 그 간첩들이 포섭하다, 포섭하다, 포섭하다는 얘기를 아주 부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섭이라고 하는 말, 글, 글자가 한자로 보면 참 재미있어요. 뭘 잡아야 잡냐면 귀를 잡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뭘 잡냐면 그렇게 귀 잡아갖고 이게 끌고 오라는 뜻이 아니라 듣게 해가지고 설득하는 게그 포섭이라는 거예요. 듣게 해서 그이 가르침을 실천할 현실에서 실천할수 있도록 하는 거지, 어, 참 멋지다. 그 귀를 기울이게 만든다. 그렇게 그러니까 사서법 이런 거예요. 그런데 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 봐도 똑같은 맥락으로 흘러요. 그래서 첫 번째가 여기도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 제가 불자가 사회생활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뭐냐?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사서법이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사서법의 첫 번째는 보시예요 보시. 아까 오구족에서는 세번째 들어가 있었지요. 사회생활을 불자가 제일 잘하려면 보시를 잘해야 된다. 그런데 뭔가 가지고 있어야 보시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그러면 제가 불자는 가져라 그런 뜻이 가져라. 어느 정도 가져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막대하게 가져라. 막대하게. 그러니까 이 제자가 묻는 거예요, 스님, 부처님, 막대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네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벌어라. 적절하게 저는 밥만 먹고 살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가 가진 능력을 최선을 다해서 벌어라. 이게 불교이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불자는 그렇게 해서 보시를 해라는 거예요 보시를 해라. 보시를 하면 인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지는 거예요. 오고 가는 현찰 속에 그 모든 게 관계가 개선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불자이고 싶은데 마음의 상처를 너무 받아서 이런 제목으로 글을 올렸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불자님들께 인사 올립니다. 저도 한때는 정말 우리 불교를 사랑하고 부처님을 존경하고 스님들을 우러러 배웠고 절에 다니시는 분들 또한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좋은 분들로만 생각하면서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하였던 불자였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 불과 2년 전이었지요. 개인사찰에서 여자 승려, 비구니에게서 너무나 깊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충격을 넘어 절에 대한 신념마저도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못 믿을 믿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르고 말았답니다. 어떻게 신도에게 뒤통수를 칠수 있는지, 거짓말은 밥 먹듯 하고 금방 한 말도 안 했다고 하는지 너무나도 무서워졌습니다. 그로부터 다시는 어느 누구도 믿지 말자 하면서 절에도 일책하지 않았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으며, 그 뒤로는 매일 하던 기도와 법문도 멀리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기도를 한답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더군요. 며칠이나 가겠나 하면서 비웃으며 지켜봤습니다. 2 1일 동안, 21일 동안 마음 모아서 하더군요. 그동안 남편도 저에게 속속인 게 많아서 법안스님 얘기도 하였지만 귀에는 도통, 도통 들어오지 않았지요. 어느날 거실에 보니 정말 잘 되라는 액자가 붙어 있더군요. 저게 먹고, 하니 안심정사에 계시는 법안 스님께서 적어주신 글이라면서 보기 좋게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 놓은 걸 보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니 이번에는 정말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긴 했구나 하면서 카페를 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운명을 바꾼 사람들이란 책을 우연히 읽게 되면서 마음이 차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불교, 즉절 가까이는 절대로 가지 않으리라고 맹세했던 제가 올리신 글들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저에게 상처를 준그 여성에 대한 미움과 그 많은 돈을 탕진해버린 원망에만 가득 차 있었던 저에게는 좋은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기에 허송 세월을 보낸 제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고 빚만지고 살아가는 것에 지칠대로 지쳐서 사는 게더 괴로웠는데 안심전석 카페를 보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여지껏 내가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만 타다고 욕만 하고 내 삶을 바꿔볼 생각을 하지 않았구나. 그러니 저에게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었건을 진실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부처님이 다 하실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이기에 남을 탓하고 살아온 제 자신에게도 좋지 않다는 걸 깨닫고 마음속에 품었던 미운 마음을 다 내려놓기로 했답니다. 진심을 다해 기도하면 정말 잘 되라는 글을 항상 생각하며 글을 올렸습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서 잘 되기만을 바라는 여행은안 되겠지요. 우선 저 자신부터 바꿔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스님을 뵙기를 기대해 봅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벌하십시오 박수 쳐 주세요. 제일 큰 제업은 불자에게 불심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그 부처님 법문에, 부처님 법문에 오역죄라는 게 있어요. 다섯 가지 그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법을 우리가 오역죄 또는 오무관죄 그러는 거예요. 오역죄 첫 번째는 아버지를 죽이는 거. 두 번째는 어머니를 죽이는 거. 세 번째는 아라한을 죽이는 거. 라한 네 번째는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내게 하는 거. 요게 그 오역제 중에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한자로 이렇게 써요. 파화합승, 파화합추, 화합을 깨뜨리고. 그 화합을 깨트리면서 불심을 줄이게 가나 없게 하게 되면 요거는 부처님을, 그,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내고 부모를 죽인 업보다 더 크다. 그러셨어요. 이게 순서예요. 아버지를 죽인 것보다 어머니 죽인 업이 훨씬 더 크고, 아라한을 죽인 업이 더 크고, 부처님 몸에서 피를 흘리게 한게더 크고, 그거보다 더큰 것이 파화합성, 화합성. 화합성. 불자들의 모임에 화합을 깨트린 업은 요거는 부처님 몸에서 피로는 것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부처님 믿음을 그 물러나게 하는 법은 이거는 어디 가서 빌를 데가 없는 거야 빌를 데가.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부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중국이나 대만 가서 그 스님들 물어봤어요. 2014년도에 그 남경의 범궁이라는 데 갔더니. 마침 가는 날이 88세 된 스님의 그 생신날이었더라고요. 제가 궁금했어요. 문화 대혁명 때는 어디 가 계셨어요? 물었더니 농촌 가서 숨어 하셨대요 그때 많은 스님들이 감옥에다 가둬놓고서 고깃국물 한 그릇만 먹으면 꺼내주겠다. 그런데 그냥 저는 안 먹고 죽겠습니다. 그래서 팍 정말 많은 스님들이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신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심. 근데, 티벳, 달라이라마 사진 한 번만 밟고 욕하면 살려주겠다. 그난 죽겠다. 죽겠다. 그런데 하물며, 불자의 마음을 물러나게 해서 불심을 심하게 되면 그 업은 참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참여할 데가. 이게 오역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사회생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사회생활첫 번째 보시를 잘해야 된다. 보시를 잘하려면 보시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야 되겠지. 비도 더다가 그 자원봉사하는 것은 복이 아니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비도 더다가 선업을 짓는 것은 그건 악업이라고 그랬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얘기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가족들은 주관하는데 비도 더다가 그 선업 짓는다고 하는 분들 있어요. 텔레비에도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선업 짓는 게 아니라 악업 짓는 거라고 부처님께서 정확하게 그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벌어서 남들에게 베풀어라. 이러고 하신 거예요. 보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어예요. 사랑스러운 말을 해라. 요거는 제가 불자가, 제가 불자가 뭘 하는 거냐면 사회생활 잘하는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가 볼 자가 어느 생활이냐면, 사회생활, 물론 가정생활도 똑같겠죠. 그런데 여기는 제목은 "사회생활을 잘하는 방법"이니까, 이걸 추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스러운 말을 해라, 사회생활 하는데 좋은 말하고 용기를 갖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싫어할까, 좋아할까요? 좋아요. 당연히 좋아하지. 아니, 그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그네는 밥 달라고 와서 밥안 주니까 요즘은 나는 안 쳐다보는 거예요. <laughs> 밥 주는 사람만 쳐다봐. 맞아, 맞아. 짐승도 그런단 말이야 그래도 이쁘다 뭐다 그러면 와서 자꾸 비비고 난리 나지요. 네. 짐승도 그러는데 사람,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불자가 사회생활 잘하려면 반드시 보시를 할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세 번째는 이행의 이행. 남을 이롭게 그 하는 예, 남이 이렇게 하는데 싫다고 왜 하겠어요, 그지? 나 혼자 이로 올라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행, 예. 그다음에 동사, 같이 협동해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서법인데 보시, 에어, 이행, 동사.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서법을 하게 되면 사회생활 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억을 해갖고 이걸 실천을 해나가는 거예요. 아, 어, 쉽네. 그래서, 아, 제가 불자가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이렇게 되는구나. 보시에요. 이행동사. 그러면 사회생활은 무조건 성공하는 거예요. 이거 해갖고 실패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해봐도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조목조목 제대로 가르쳐 줬는데, 이제 그, 지금, 요, 제가 그래도 오늘 책아나 시간이 왜 이렇게 없나 몰라. <laughs> 그 제가 두 분을 그제 멘토로 하는데 하나는 요즘 강의하는 삶의 네 가지 진리 달라이 라마께서 하신 거고, 그 보통 중생 보통 부처는 그 대만 성운 대사 불광산사 의 성운 대사인데 불자면이책 읽으셔야 돼. 이책 읽으셔. 야 이번에 그 복간을 했으니까 꼭 읽어가지고. 아, 불교라는 게 이렇게 쉽고 현실에서 정확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야지 무슨 깨달음이라고 하는 허상에 묶여가지고 사회 중도 아니고 속도 아니고 헷갈려갖고 그러고 댕기게 되면 뭐 이거 제가 불자의 사회생활이고 뭐 불자답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꽝이 없꽝. 그래서 보통 중생 보통 부처 삶의 네 가지 진리. 여러분들 불자들이 꼭 읽고 이제 그 가을부터는 그좀더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불교 교리라는 책도 제가 하나 엮었어요. 그래서 그 엮고 이제 또 그다음 엮을 책도 많이 있는데, 그 그래서 일단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불자답게 불자답게 생활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보시에의 이행동사를 꼭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지, 지, 지난 시간에 삼종발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가 불자는 삼종발심 중에 뭐가 중요하냐? 그랬단 말이야. 삼종발심. 첫 번째가 뭐였더라? 어, 발증상심. 그런 얘기죠 그, 증가시키고 상승시켜라 그랬단 말이야. 발증상심. 그 다음에 발출리심. 이건 벗어나고 파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대학 때 그런 가수가 있었어요. 벗어나고 파. 출리심에그 <laughs> 다음에 발보리심. 그러죠? 음. 발보리심. 요게 이제 현상적으로 제가 불자한테 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우리가 인천도 그러는 거예요. 인천도. 인간과 천상에서 잘 사는 방법, 증은 의식주, 옷과 먹을 것과 가, 그 머물 곳을 잘 증, 증가시키고 계정의 사막을 잘 상승시키는 마음은 그요 인간과 천상에서 가장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발출리심은 뭐라고 하냐면, 해탈도 그러는 거예요. 해탈도 벗어나는 거. 어디서 벗어나냐면 그지옥아의축생에서 벗어나고 그 사막도에서 벗어나고 하는 걸 우리가 해탈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발보리심은 그 보살도 그러는 보살도. 보살도. 제가 불자는 제가 불자는뭘 목표가 되냐면 바로 요게 목표가 되는 거예요. 발 보리심이. 발 보리심이. 그래서, 물론, 이 바, 발 증상심이 기본이 되고, 제가 불자는 해탈도에다 무게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벗어나겠다고, 여러분, 부처님이 제가 불자들에게 공성을 더득해갖고 벗어나라고 한 사실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목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증상심을 해서 의식주가 풍요롭고 개정해를 닦아서 인간과 천상에서 멋지게 살면서 그렇게 살면서 뭘 하게 되냐면 더 나가서 보리심으로 막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리심으로. 보리심이라는 게 보살도니까 나도 좋고 남도 좋게 하는 거니까, 그,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불자답게 산다는 것은 바로 그 인천세계에서 잘 살고 그걸 더 나가서 보살로서의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불자들은 이쪽에 가서 끼우거리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그, 그쪽 가서 자꾸 끼웃거리게 되면 뭐가 되냐면, 반 거들층이 되는 거예요. 반 거들층. 그래갖고, 이건 중도 아니고, 속도 아니고, 뭐 목표가 없는 거예요. 표류하는 거예요, 표류하는 거. 인생 허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자기 본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기 본분을. 그래서, 이 해탈도라고 하는 것은 공성은 그 전문가들이 해서 그걸 갖다가 현실에서 발정상심하고발 보리심을 잘 하게 해주는 게 그게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사는 반드시 보살도를 실천하는 데 목표를 두고 현실에서 인천도와 인천도를 잘 충실하게 닦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어, 불자는? 그걸 가장 중요한 것이 수명을 드리고 재물을 드려야 된다. 거기에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그걸 우리 절에서는 재수불공이라고 한다. 재물을 증장하고 그 건강 문제, 수명을 증장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하는 데에는 기도비를 내야 되겠지. 그래서 많이 받으면 좋은데. 뭐 많이 받는 것보다 마중물을 듣고서 뽐뿌질을 해야 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어 진짜 되네요 한 3년만 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건강도 다 좋아져요 그래서 전 모든 세계에그 불자 스님들도 이런 재수불공을 하고 재수불공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인천도에서도 정상심에도 맞고 아 이게 두 가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눈탱이를 여러 번 때리면 정신이 들어서, 오, 이게 필요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늘 재물이 풍요롭고, 또 건강 장수하시길. 그 우바세경에 보니까 불교를 잘 믿는 것은 장수해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으로 이제 더 여러분들하고 많은 그런 부분들 할 테니까 잘 하시고, 재물과 수명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위대한 영혼 우주의 아버지 그분의 이름은 부다이십니다. 이 땅에 만 중생들을 위해서 오셔서 길에서 나셔서 길에서 살다가. 다시 길로 돌아가신 그분의 오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모든 중생들이 하루속히 이고 등락해서 천상락과 극락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 올리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을 진심으로 축원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불심이 날로 증장되시기를 또한 거듭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